계시죠? 누가 아무나님이 누구시지? 아무나님 반갑습니다. 아, 저희 방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러세요? 저분 알려서 주세요. 아, 전화번호는 좀 알려주기가 그러신데. 아, 그러면은 010 아, 내 거 아니에요. 아무니. 아무나님,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응? 전화번호 좀 처음 듣는 분이라 좀 알려주기가 그렇네. 그리고 실방에는 제가 전화번호 같은 거 이렇게 올려드리기가 그래요. 자, 차승진님, 식사는 하셨나요? 우리 사랑님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아직 식사 시간이 안 됐나? 마음이가 항상 저녁 식사 때 이렇게 해갖고 식사도 거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식사하세요. 맛있는 식사, 맞죠? 하세요. 자, 제가 저보고 노래를 항상 못한다고 구박 주는 사람, 이 노래 좋아하는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낙엽처럼님. 차승진님, 어때요? 또 30점인가요? 아무나님, 홍단이 품바님 잘 알죠? 선배님 잘 알죠? 자, 인생아 고마웠다. 낙엽처럼님. 근데 잘은 못해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좀, 잘, 그냥 해주세요. 말 못한다는 거 보니까, 못했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낙엽철우님, 못해도 이쁘게 봐주세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해 나를 떠나도 이것이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어 낙엽철원님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아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 노래를. 제가 저번에 한두 번 불러봤던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 그때 들어오셔서 들으셨나 보다. 아 강영근님 반갑습니다. 낙엽철원님 저는 아직 계좌번호 그런 거 안 올릴 거예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어디 가서 내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또 그때 계좌번호 올리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이꾼님. 간 마음만 받을게요.
한희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한희수님 오셨 도련님 신청하셨네. 스키 타고 빨리. 아이고 우리 차승진님은 참 안 되는 말씀을 너무 잘하셔. 그지? 안 돼요. 자, 그러면 한희수님 노래 도련님 신청하셨으니까 도련님 한번 갈게요. 저기 뭐지? 제가 지금 노래를 단위 원장님, 단위 원장님 저 지금 장구방에 계신데 조금 있다가 난이 원장님한테 그럼 계좌번호 주라랄게요. 저는 계좌번호 안 올릴 거예요. 아직 제가 실망하는 거는 그냥 노래 연습 겸 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이 저거 뭐야 계좌번호 올리기가 좀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사계절님 아시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셔갖고 응? 도련님 한번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제 방까지 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신곡 발표. 제가 요즘 이 노래를 어젯밤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 탤런트 이명 탤런트님의 사랑꾼이란 노래인데요. 노래가 괜찮더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불러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안 돼도 제가 배우는 중이니까. 의자를 올려달래. 난이 원장님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하시라고. 내 번호 줘. 잠깐 와서 하시지 왜 안 하시려고 그래. 내 꼬라지를 보세요. 언니 나도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낙엽처럼님이라고 그러시네. 낙엽처럼 나 잘 모르는데 그렇게. 근데 언니를 아시네. 아, 유친 사랑님들 이 사랑꾼 노래 좋죠. 어제 들어보고 아까 한번 해봤는데 또 버벅거리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좀 해볼게요. 좋아하는데 언니 나 물 좀 주세요. 좋아하는데 노래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어려운 노래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배워볼게요. 행복합니다. 아, 대한사님 어쩌나요? 그렇잖아, 또 그거 부를라 했는데. 자, 어쩌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으셨어요? 촉성누님, 제가 가수처럼 잘해요? 제 처음 들어요. 항상 못한다면 소리만 들어서 기가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 촉성누님은 마음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쁘니까 잘 노래를 잘하게 들리는 건가 보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님, 아까 아시는 했으니까요. 사계절님 좋아하시는 검정고무신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배웠는데 사계절님한테
잘 하려나 모르겠어요. 알았죠?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사계님, 사계절님 잘 들으세요. 감정을 실어서 사계절님한테 배웠는데도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버퍼가 심해요? 왜 그러지? 버퍼가 심하다라네. 우리 사람 말 이 고장에 가면 사오려나 검정 고무신 해드리든지 또 다음에 할 때 해드리든지 할게요. 또 했던 노래 또 여기 계셨던 분 계속 계시는데 또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국산품님 지금 그 검정고무신 땡 했어요. 아이고 아 네 김영민님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자, 제가 노래 한 곡. 저번에 누가 신바따를 누군지 아시겠, 그분 아시겠지? 신바따를 신청했었는데 제가 했는데 못 들으셨대. 그래서 신바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버퍼가 많이 자꾸 나요? 아, 강영규님, 그거는 언니한테. 언니한테 해. 나 그거 몰라요. 알았지요, 강영규님? 버퍼가 왜 자꾸 생기지? 저도 배워서 해드릴게, 강영규님. 아이고, 마음이가 배울 노래가 너무 많네. 사랑 변사똥니 알라뽕 반가워요. 근데 신받다 신청하신 분 점수 또 어때요? 30점. 아이씨. 낙엽철언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찌 이렇게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네. 아이고. 마음이 궁금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반갑네. 아, 아이고,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돼갖고. 지금은 여기 들어오신 그, 변사또님 분이 좋으시니까 왕대포는 더 배워서 하고 니나노 해드릴게요. 변사또님 잘 들으세요. 김영민님 더 열심히 할게요. 100점 맞더라. 사승진 가. 어차피 가야 하는 길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가 내 것인 걸 니나 니나노 저기에서 정말 낙엽처럼님이 70,000원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족한 마음이한테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뭘로 보답을 해드릴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엽차라님 충성. 미나노 탁잔팩이 한 사발 들이막히고 마시면서 미나노 니나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월이 옛날에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술을 못 마시는 뭐 이상하게 못 마시게 되더라고. 술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분이. 지금 오늘 날도 꾸물꾸물하니까 이렇게 사랑님들도 식사하면서 반주 한 잔 탁잔사발들 하세요. 아 낙엽처럼님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한 곡 할게요. 충성 상품님 Yeah.
마침께만 부르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네. 마오님 듣고 계신가요? 갑자기 당신과 이 노래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 우리 김영민님이 탁주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나도 니나노 한번 하고 싶다. 겨울이니까 그냥 오늘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 안 돼도 그냥 할게요.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이은아 노래를 참 좋아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뭘 말하는지 바람 불고 그대 듣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를 생각해요. 시간 가야 되나 보다. 아, 성호상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이 채널에 들어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러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 숙제할게요. 자, 다음에는 새벽비 해주세요. 새벽비요? 못하는 노래만 신청하시네. 신청비는 없어요. 신청비 없어요? 알았어요. 아까 주셨잖아. 새벽비.
비를 역시네 새벽 비가 드르르 쥐물 역시네 빅빅빅빅 긴장을 올리며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새벽 비가 주르르 창문을 적시네 새벽 비가 주르르 얼굴을 적시네 빅빅빅빅 여운을 남기고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술을 못 하셔요. 근데 노래는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왕대포, 니나 너 이런 거. 변사돈이 한번 감사하죠. 우리 내 사랑, 마음이 내 사랑 사돈님. 한번 제가 해볼게. 다시 도전해볼게요. 왕대포. 변사또님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어서 와
건다닐라 왕대포 에라 좋다 날려버리고 동동주 술타령에 어깨춤 무절로난다 아싸라비야 얘들아 건배 변석도님, 저번보다 그래도 잘했지요? 몇 번 하면 더 잘 되겠죠? 에이, 100점은 아니지, 솔직히. 응? 내가 점수 주자면 40점. 100점 될 때까지 고고싱. 아우, 하루 감독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부르면 완벽하겠어요? 해봐야죠. 아휴, 언니 차승진님 13점. 아휴, 미워 죽겠어 아주. 승진아. 승진아, 나 전달하는 거야 누나가 하는 말. 승진아. 그럼 못 써. 누나가 그러시네요. 야, 네? 내가 그렇게 하면 택도는 소리 말아. 여보세요. 그 소리 안 했어요. 킥킥킥만 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 아, 비가 온다 하는 거 갈까? 아, 이룰 수 없는 사랑요. 한번 해볼게요, 나경철언님. 정이 안 뛰고
들어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엄마님. 언니 채널이 안 켜있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언니. 죽여라, 죽여! 그런다. 죽여라, 죽여. 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 커피 다 흘렸지야. 아, 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언니는 지금, 저기, 뭐야, 지금, 의상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실방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저 혼자 놀고 있어요. 여간열차? 자, 일단 이룰 수 없는 사랑, 낙엽처럼요. 한번 해볼게요.
아, 장철영님의 노래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노래가. 그래서 잘 안 부르는데 신청이 들어서 하긴 했는데. 아, 김영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가 들어갈게요. 영미님. 아, 우리 사랑님들 식사하셨어요? 지금 내가 갑자기 멘붕이 왔어. 네, 순이꽃님, 이따가 봬요. 저 끝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낙엽철원님, 저기 뭐 열차 타고 어디 올라오시는 중이세요? 어디 가셨다가? 아, 그럼 조용한 노래 하면 좋겠다. 그죠? 아, 이엄마님은 저기 노래 좋아하시지, 아사나. 근데 그 노래 했어요. 당신 사랑. 응? 당신 사랑 친구. 그거 몰라요. 아까 또 저기 누구지? 강영균님께서 그 사내, 예, 모르는 것만 하셔갖고. 사대부님, 저녁 못 먹어서 김밥 사다 주세요. 오늘 저기 누구야? 낙엽철현님 조용하게 들으시라고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가 아니고 오늘처럼이란 이진관님의 노래 아세요? 그거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옛날에 불러보고 안 불러본 노래인데 다 지금 아까 한 것도 그렇고 지금 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동해 가세요? 아, 좋으시겠다. 겨울바다. 머리 싹 피우고 맑은 정신에 겨울바다 멋진 바다 보고 오세요.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바람
하고요. 그럼 언니가 당신 사람만 하고 사나이 맹세 두 분이 저한테 신청하셨었는데 제가 못하니까 언니 난이 품번님께서 해주신답니다. 감사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월도둑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5월이 품마님한테 매일 신청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나니 언니한테 신청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은 안 불러봤어. 이거 나니님한테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신청하신 거예요? 이 노래를 한번 진짜 불러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말을 안 하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전! 도전 청구!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안 돼요. 자기 사랑님들 우리 나니 품바님이 잠깐 잠시 이제 노래 좀 할게요. 나가시지 마시고 응원해 주세요. 나가시지 마시고 응? 왜 그물이 그렇게 안 되지?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리한테 신청하면 매일 이 노래 안녕하세요. 다모아 나니의 나니입니다. 네, 바톤 받았어요. 제가 너는 실망 안 하려서 완전 쌩얼에다가 이거 스타일 구겨지네 진짜. 마음이가 도전했던 이 그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연사촌님 반갑습니다.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어디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참 마음이나 난이나 뭐 노래한 건데 거기서 거기네. 나 한동안 안 해가지고 배울 때 한참 배웠지. 네? 아이 감사합니다. 변사또님 노래 잘한다고요? 어머 변사또님 사랑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괜찮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봐봐 내가 또 그물도 불러드렸잖아요. 그 그물에 딱 갇혀버리면 못 나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끊어주기 전에는. 자 여러분들 마음이 방에 계시는 유치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잠시 잠깐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방에서도 이 방에서 저를 자꾸 아유 나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네. 여러분들 어쨌든 감사합니다. 마음이 방입니다. 예 나가지 마세요. 아 웬 이상한 여자가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여자 아니고 난이에요. 난이 아셨죠? 네 다음 곡 갑니다. 사나이 맹세. 웬 경고냐고요? 아 경고 아니에요. 애정이에요, 애정.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든 내가
알라뷰. 누구한테? 제 형사님한테. 너 왜 그래? 아유, 네, 지금 김봉현 채널님이 여기 직관하고 계시거든요.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이렇게 놨어요. 당신 사랑. 웃지 마, 씨. 누나한테 말투가. 혼나볼래? 자, 당신 사랑 갈게요. 싱글도 좋아야 되는데, 그죠? 네, 알았습니다. 살살 갈게요. 당신의 사랑 오신다고요? 오늘 눈 겁나게 왔어요. 여기도 그리고 지방에도 겁나게 왔다면서요. 아, 그래서 한번 토요일날 토요일날 한번 더 토요일날 바쁜디? 올라온 김에 몇 곡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시간도 그렇고 딸기사가 좋은다 알지? 딸기사가 좋으신다고? 좋죠. 딸기 다 드셨다고요? 잘하셨어요. 냅두면 썩어. 썩기 전에 다 드시면 잘 된 거야. 감사합니다. 변상도님.
손으로 태어났다. 두 손으로 모두가 마찬가지세. 죽자 살다 여심부려 먹을까짓고 아무 소용없더라. 치니까 다 나가셨네. 아, 승질을 조금 죽일 걸 그랬나 봐. 아유, 살살 달아야 되겠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네. 아유, 한두 곡만 하고 간다는 게. 네, 세월에 던진 사람이.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묻지 말아요.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옛날 제가 돌아선 사람 노래 잘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변영아님 반갑습니다. 변석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란 낙엽처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노래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것 같아서 맞죠? 네, 지금 난 더 한 곡 아니 한 번 노래 마음대로 해보소 동력에 살다
제가 아까 이 엄마님 신청하신 노래 해드렸어요. 세월에 던진 사람 누구? 네, 그러면 울산 큰애기하고 노래는 나의 인생 요 두 곡만 하고 그만할게요. 그냥 원래 제가 실방을 안 하라는 게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귀엽고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울산 큰애기하고 노래는 나의 인생 이거였어요. 그리고 아이 우리 차승진님 얼씨 좋구나 했구나. 네. 울산 큰애기하고 아까 이 엄마님 그 세월에 던진 사랑 신청하셨던 거죠? 그거 했어요. 그거 노래하는 동안 어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당신의 사랑이 아닌가? 네? 당신의 사랑이 아닌가? 이 울산 큰애기 미녀예요? 아니에요. 미녀. 안다. 울산 큰애기? 맞다. 김상희 노래구나. 아니요. 그럼 뭐였어요? 세월에 던진 사랑 아니었어요? 글씨가 훅 지나가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빨리 올려주세요. 딱 세 곡만 하고 끊을게요. 두 곡, 두세 곡만 하고 안 된다는 게 30분만 가야 돼. 안 보이, 안 보인다고. 아니고 조금 있으면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제가 잠깐 터치했어요.
노래는 나의 인생. 이미지한 노래. 그치? 오라! 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일단 이제 마음이한테 바톤 넘기고요. 저 목이 아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방에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난이었고요. 마음이 모시겠습니다. 사랑님들 귀 호강하셨죠? 마음이가 항상 귀 저기 하다가 귀 호강하셨죠? 잠시. 아 세상에 왜 이리 교량 밤만에 오셨지 우리 변영아님? 아까부터 애착을 찾았잖아. 응? 변영아님 언니 잘 계시죠? 자 오리뿜바 안녕. 항상 봐도 보고 봐도 또 봐도 보고 싶지 우리 오리뿜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오리뿜바님?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게로 몇 곡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나니품바님께서 저기 하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니품바님이 신나는 거 했으니까 마음이도 한번 신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제가 요즘 연습하는 걸로 쭉 한번 가볼게요.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마음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보내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각설이라면 품바라면 또 각설이 타령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 중인 건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잡고 양친구 모모서 가단 천년만년 살자고 왔더니 모두가 나를 버리네. 일자 한 잔을 들고 보니 일손에 계신 우리 남편 동일되기만 기다린다. 일자 한 잔 들고 보니 이곳이 18, 18살 처녀 총각이 만났구나. 삼자 한 잔 들고 보니 38선이 가로막혀 부모 처자나 자유로소. 사자 한 잔 들고 보니 사주팔자 기막하여 박서리 신세가 되었구나. 호자 한 잔 들고 보니 우리 안팎의 신님을 만나볼 길 그지 없소. 육자 한 잔 들고 보니 육각 닮은 우리 남편 박서리가 되었구나. 칠자 한 잔 들고 보니 칠보단정 허고보을 누구에게나 볼까나. 팔자 한 잔 들고 보자 팔자에 없는 님을 만나 고생은 얄짱 열렸구나. 구자 한 잔 들고 보니 구박받던 이놈이가 경을 주고 해방됐네. 디다디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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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당당. 어머니 어머니 생살이 고달프다. 누구에게 원망하니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 잘난 여러분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든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달파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서로서로 이해하며 여러분의 행운 행운 이루시길 여기 있는 박서리가 비나이다. 아직 미흡하죠? 자꾸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뭐라 해야 돼, 이런 각설이 타령 좀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있는데 잘 안 돼. 어, 진짜 어렵네요 이게. 제가 가만 있어봐. 메들리 한 곡 하고 지금 몇 시야? 몇 시에 갈 거예요? 나 끝나면 가는 거죠? 제가 메들리 한 곡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는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이렇게 실방에 계셔갖고 좀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하신 우리 사람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음이가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은 많이 좀 늘었네 하는 소리를 조금씩 들으니까 마음에도 힘이 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녁들 드셨나 모르겠다. 낙엽처럼요. 그 하나 낙엽처럼요. 그 저 열차에서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다. 아이고 웬일이세요 차승진님. 잘한다 하게. 어머 나 이제 오늘 저기 해도 되겠네. 어머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차승진님께서 이렇게 잘한다 하면 끝난 거지 뭐. 그지? 자 우리 사랑님들 항상 사랑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기운차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 사랑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도 엄청나게 또 많이 저기 하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세요. 마음이도 오늘 그냥 놀러 왔다가 진짜 입술그리도 하나 못 바르고 완전 쌩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쁘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화장 안 해도 되고. 낙엽처럼님 뭐 해돋이 보러 가세요? 해 뜰 때 해돋이 보시면 마음이 기도도 해주세요. 2023년에는 마음이가 훨훨 날라고요. 자, 변사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마음이 이제 마지막 메들리 한 곡 하고 이제 실방을 끝낼게요. 자, 가겠습니다. 아, 마음 정리하러 가세요? 왜 복잡한 일 있으셨나? 불 타고 오세요. 무심한 불이 불현
당신이 여기 없는 남자인가요? 아이고 끝까지 변사또님 감사해요. 월이 마음이 내 사랑 변사또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이고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낙엽철언님 아이고 정말 너무 죄송해서 아유,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워낙 저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봉월 감독님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차승진님 끝난 거예요? 네 끝났고